자, 이제 첫 번째 우리 개념 유도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바로 진도 안 나가죠.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각각 선생님이 생각해서 짜낸 거니까요. 이 틀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개념 유도 과정. 우리 먼저 쌓기나무의 개수부터 한번 구해보고 몸을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쌓기나무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에 쌓기나무를 쌓으면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치?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라고 해서 가로와 세로, 즉 1층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가 몇 층인지 그 높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각각의 쌓기나무의 개수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층은 1층만 하면 몇 개예요? 3 곱하기 3에서 9개잖아, 쌓기나무가.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3층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3을 더 곱해서 결국에 2의 식을 내가 나타낼 때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줄여 쓴다면 3의 3제곱. 요거는 거듭제곱인 표현에서 밝혔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쌓기나무는 몇 개가 될까? 자, 각각의 질문들 한번 받아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쌓기나무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냥 방금 얘 체크한 것처럼 편하게 한번 해볼까? 얘 체크한 것처럼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3개, 3개, 3개 이렇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 3개, 3개 이렇게 즉 9개야. 그러면 1층의 개수만 체크를 한다면 9 곱하기 9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몇 층? 3층씩 있으니까 이제 9 곱하기 9 곱하기 3. 이제 우리가 사실상 배운 대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예쁘게 쓰자. 9 곱하기 9 곱하기 3이 됐지만 사실상 얘를 이렇게 9 곱하기 9, 즉 9를 있잖아. 3의 곱셈으로 표현을 하시면 3 곱하기 3이죠. 그럼 이제 얘도 표현을 하자. 9는 3 곱하기 3이야. 여기는 3이니까 곱하기 3 좀 쓸게요. 그럼 3이 총 몇 번 곱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곱해졌어요. 그러면 3의 다섯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섯 제곱을 한 답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내가 3을 몇 번 곱해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3을요, 다섯 번 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얘를 갖다가 방금처럼 9 곱하기 9 곱하기 3을 생각해서 3이 몇 번 곱한지를 판단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응용한다면 요게 지금 3, 3, 3 똑같이 지금 27개였잖아요. 그죠? 3의 3제곱이니까 그게 몇 번이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나타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생각 좀 확장해가지고 표현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오늘의 본 수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하나하나 이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